개털이 폐에 쌓이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. 바쁜 사람이 그걸 막 계속 대응하고 있을 수도 없고. 나 야, 이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. 정말. 안녕하세요, 설치뉴 여러분. 설치현수 이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꺼지지 않는 논란. 네. 강아지와 아이들을 키울 때 개털이 목을 통과해서 네, 폐에 쌓이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. 정말 이 댓글이라는 건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댓글을 막 썼더라고요.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하기는 한데 예의 있게 쓰지도 않고 막 되게 무례하게 걔들 목에 다 들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 한다라고 쓰는데요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정말 어떤 연예인분 되게 중년 연예인분의 말로 이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. 뭐 아는 사람이 죽어서 부검을 해보니까 목에 막 털이 이만큼 쌓여 있었다. 막 폐에 털이 이만큼 쌓여 있었다. 개를 키우면 막뭐안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됐었는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자, 개털이 우리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습니다. 한 길은 소화기계가 있을 거고요. 한 길은 네, 호흡기계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 호흡기계 쪽이에요. 그뭐 폐에 털이 쌓인다. 문제를 일으킨다. 근데 우선은 소화기계 쪽으로 보겠습니다. 우리가 억지로 키우는 강아지대로의 털을 막 이렇게 먹을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가끔씩은 음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털은 호흡기계가 아닌 소화기계로 음식물과 섞여서 들어가거나 하면 소화기계로 들어가겠죠. 이 음식물과 섞이지 않으면 먹기는 쉽지 않아요. 소화기계 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. 입안이 되게 예민한 구조니까 털이 뭐 혀에 들어가거나 하면 빼거나 뱉어버리지 이거를 삼키기는 쉽진 않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털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이 털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위산에 조금 녹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네, 그냥 변으로 나옵니다. 중요한 게 정말 많이 먹지 않는 한 진짜 우리가 고양이들처럼 하루 종일 그루밍을 하고 그런 털을 먹게 돼서 헤어볼이 생기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털이 들어가서 소화기계 쪽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? 네,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. 대부분 다 응아로 나오게 됩니다. 뭐 이게 더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게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시죠?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먹게 되는 벌레의 수. 네. 제가 알기로는 한 첫. 이거 찾으면 나올 것 같아. 한번 찾아볼게요. 사람이 모르고 먹는 벌레가 평생 1,000마리쯤 되고요. 인간은 자면서 지금도 저희도 1년에 평균 8마리의 거미를 삼키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. 훨씬 더 털은 작고 삼키기도 어렵고 뭐다 먹어도 대부분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어디냐?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호흡기계 쪽입니다. 네. 호흡기계 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? 코로 들어가서 기도, 기관,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면, 우리가 미세먼지를 나눌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2.5 마이크로미터, 10 마이크로미터, 막 이렇게 얘기를 뭐 이것도 기준 한번 다시 볼까요?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. 초미세먼지는 2.5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합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기를 정해놨을까요? 이거보다 큰건못 들어가요. 네, 이거보다 큰건 대부분 상부호흡기계, 코, 인후두 부위에서 막히게 됩니다.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슉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통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슝 들어가지 않잖아요. 막 돌면서 갈 거잖아요. 그러면 코에나 인후두, 우리가 입이 인후과
라고 할 때 그 인후두 부위에도 다 점막으로 돼 있고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막 돌다가 이 점막 부위에 딱 붙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거예요.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운 좋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는 폐까지 갈 수 있는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만 통과할 수 있다. 그러면 털들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아 작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딱 와닿는 크기 센티미터로 보면 10 마이크로미터는 0.001cm입니다. 0.001cm보다 크면 대부분 요 얼굴 쪽에서 막히고요. 밑으로 못 내려가요. 근데 강아지들의 털의 크기가 0.001cm보다 작은 게 있나요? 없어요. 특수한 직종의 경우에만 털 때문에 털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직종이냐면 그루머예요. 네, 우리 미용 실장님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그루머스 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미용사들의 폐. 왜냐면 왜 미용 실장님들 자꾸 마스크 쓰고 계신 줄 아세요? 미세먼지 그것도 일반 마스크 쓰시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. 우리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 실장님들도 꼭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쓰고 일을 했다 그러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 우리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털을 클리퍼 같은 걸로 깎는 순간에 우리가 빛 같은 거 비춰서 보면 털이 잘리면서 그 안에서 진짜 작은 먼지 같은 털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이런 경우에만 흡입했을 때 폐까지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키울 때 집에서 이 털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생기는 털 날림은 절대로 호흡기계 쪽으로 네 넘어갈 수 없다. 네, 목 밑으로는 내려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녀 출산했을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을 이거 위험하다라고 자꾸 막 키우지 말고 파양하라고 하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다들 아시죠? 존스 홉킨스는 정말 유명한 미국의 병원인 거 존스 홉킨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이전에 반려동물과 같이 살았을 때 알러지성 질환의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. 3분의 1로. 이게 또 1년이 지나면 효과 없어요. 야 나중에 잠깐 그만 우리 집에 맡겼다가 애 크면 키워라. 이건 오히려 알러지성 질환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. 어렸을 때 오히려 강아지와 함께 하면서 그런 알러젠들을 만나야지만 야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. 이 정도는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구나. 내 인생에서 이 정도가 내 몸에 닿거나 들어오는 건 위험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건데 1년이 지나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. 네, 그렇다고 해서 아기 출산했다고 강아지 이때도 하고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는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정말 힘들어요. 아기와 강아지 같이 키우는 거. 같이 강아지 키우고 있었다면은 이런 이유로 파양하거나 다른 집에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로 아기 낳았다고 알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강아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그쵸? 네 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네 강아지를 파양하거나 다른 데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. 네, 행복한 반려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